개수는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. 그치? 그러면 아, 여기 2B에서 지금 C가 나온대. 자, 근데 이때 AB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이렇다 나와 있는 거고, 실험 1에서는 A가,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반응한대. 뭐 이렇게 되어 있네. 자, 그러면 실험 1부터 보자. 1. A 몇 그램 지금? 7그램. 7그램. B는? 3그램. B는 3그램인데. 자, 근데 우리 반응식을 작성할 때 그램으로 안 쓰지. 네. 어, 뭘로 써? 여기다가 몰수로 써주지 않아요, 여기다가? 그치, 몰수로 써주지.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몰수로 쓸 수가 없어. 네. 왜 그럴까? 원자량, 분자량을 몰라. 그렇기 때문에 몰수로 써줄 수가 없어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. 아, 누가 다 반응했는지는 알고 있는 거지. 그치? 자, 그럼 내가 동시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2번 실험의 조건도 한번 같이 써볼게. 2번은 몇 그램 몇 그램? X그램. 아, 이것도 몰라. X그램, Y그램 써있는데, 자, A에서는 누가 다 반응한대? A가 아니라 1번 실험에서는 누가 다 반응한대? A. 그치, A가 다 반응한 거야. 몇 몰인지 모르겠어. 하지만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? 그치. 아, 근데 다음 조건, 전 반응 후에 전체분의 C의 질량을 물어봤다. 자, 전체 질량은 얼마야? 10g이지. 그치,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. 아, 그러면 얘가 얼마나 몇 그램이란 소리야? 10g. 예, C. 전체분의 아, C가 5분의 1. 그치, 얘가 아, 얼마인지 모르겠어. 몇 몰인지 몰라. 하지만 8g이 생겼대. 그 말은 뭐야? 얘는 몇 그램이 줄었다는 거야? 얘는 1g이 줄었다는 소리지. 왜? 아, 8g 줄은 만큼 8g이 새로 생겨야 되니까. 아, 얘네가 결국은 7대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 거야. 알 수 있는 거지. 어, 우리 개념에서 배웠던 거. 개수비 1대 2대 1과 반응하는 질량비 7대 1대 8이 지금 다른 상황이지. 어,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야. 자, 그러면 이 반응하는 질량비는 늘 일정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자 이거. 이제 누가 다 반응한다고 여기서는? B. B가 다 반응해. 그럼 B Y그램 다 빠져. 그럼 A 얼마 빠져? 똑같이 7대 1대 8로 비율이 유지돼야 돼. 어, 그러면 아, 7Y그램 빠지겠네. 그럼 얘 얼마 생기는 거야? 8Y그램 생기겠네. 이해돼? 네. 자, 그러면 아, 얘는 다 반응했어. A가 남았으니까 X-7Y그램이 있겠네. 어? 근데 문제에서 뭐래? 반응 후에 실험 2에 전체분의 C가 11분의 8이다 라고 나와있네. 아, 전체는 얼마야 원래? X 더하기 Y지? 네. 이거 분해. 8, 이게 얼마래? 11분의 잘 알 수 있는 거죠. 이해돼? 아, XY 비율을 알 수 있겠다. 여기서.